안녕하십니까? 네, 이번 시간에 할건 실손 리뷰예요. 제가 실손 리뷰 왜 하느냐? 오늘 할 주요 포인트 내용은 이겁니다.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실손 리뷰 제4세대 실손 리뷰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그 4세대의 실손 리뷰의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좋은지 아니면 빨리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4세대를 기다려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결정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?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고객이 이런 걸 권유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?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손 리뷰 알고 판매하라고 제가 주요 변경안과 그거에 따른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4세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2021년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. 발표 개정안. 첫 번째 추진 배경은 이겁니다. 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. 이게 왜 나왔느냐? 실제로요. 이 실손의료비가 2020년 3분기까지 손해율이 131%였어요. 즉, 이거는 뭐냐? 보험료 만 원 받으면 보험금으로 13,100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. 즉, 보험회사는 이만큼의 손해가 난다는 얘기겠죠. 근데 왜 이런 손해가 발생했느냐?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. 이용자 상위 10%가 전체 보험금의 56.8%를 지급받고요. 무사고자를 포함해서 전체 93.2%는 평균 보험금 미만을 지급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실손의료비 보험 평균 보험금 얼마였느냐? 62만 원이었어요. 즉 10명 중에 0.7명만 62만 원 이상을 받아가고 나머지 9.32명은 62만 원도 안 타간다는 얘기예요. 즉 상위 10%가 이 131%에 해당하는 손해를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 93.2%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죠.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안 받는 이 93.2% 또는 보험금을 평균 지급보험금보다 적게 받는 이 사람들은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부담률을 조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서 실손의료비를 건전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4세대 실손의료비입니다. 취지는 참 좋아요.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볼게요.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. 보장범위나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다. 즉 무슨 뜻이냐? 질병상에 합쳐서 1억, 즉 5천. 5천만 원 질병의료비, 상해의료비 5천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.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한다. 뭐에 대해서만? 비급여에 대해서만. 급여에 대해서만. 급여만 받는 사람, 비급여를 안 받는 이 93.2%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춰주겠다는 거죠. 그리고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다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겠다. 즉 비급여 많이 받으면 니네 보험료 비싸게 내. 그 얘기예요. 왜 그러냐?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20년 3분기까지 실손의료비 실손해율은 131%입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뭐였을까요? 근골격계.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에요.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 주자 뭘까요?